이 영상은 귀멸의 칼날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이건 아빠가 좀 놀랄 것 같은데 얘는 어때요? 육대 소년? 돼지예요, 돼지. 얘 사람이에요. 어? 사람이야? 사람인 줄 몰랐어? 가면만 쓴 사람이야? 얘 가면만 쓴 사람이에요. 어때요, 얘는? 예? 저 시끄러운 돼지던데. 아, 맞다,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귀멸의 칼날 극장판 봤다고 했잖아요. 말이 필요 없더라. 그것만 말해줄게. 이 극장판 불알 찢었습니다. 예, 아버지랑 같이 귀멸의 칼날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 아버지의 반응이 정말 배꼽 빠질 정도로 웃긴 것들이 많습니다. 난 깜짝 놀랐어. 아버지는 귀멸의 칼날을 아예 하나도 모르세요. 대강의 스토리는 말씀드렸어. 그 극장판을 보기 전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 얘네들이 어떤 식의 일들이 일어났고 얘들이 왜이 열차에 탔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했어요. 정지적 킴바인 시점으로 아버지에게 귀멸의 칼날을 3분 요약해드리고 이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아버지는 솔직히 귀멸의 칼날 애니메이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막 아버지는 막 죽고 액션 람보 같은 거 좋아해요. 영화 보기 전에 뭐라 안 하셨어? 갈것 같다고는 하셨어. 재미가 없으시대. 근데 어쩔 수 없어. 아니 아버지는 그걸 아예 모르시잖아. 아니 충분히 재미없을 만해. 아예 모르는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고 인터뷰도 끝냈습니다. 네, 아버지의 대답들이 하나같이 진짜 대박이었어요. 내가 좀 아버지에게 그 관상학을 좀 물려받았긴 했나 봐. 관상학 진짜 이런 이것뿐만 아니라 막 제니츠 이노스케 관련돼서 다 물어봤거든요. 제니츠 이노스케 관련된 거다 물었는데 진짜 웃긴 답변들 많이 하셨어요. 그 냉고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아 이때 좀 뭉클하더라 아버지 말씀 듣고. 아니, 부녀지간이라니 무슨 개소리야. 아니 무슨 개소리예요. 뭔 부녀지간입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아버지의 인터뷰 씬 보여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본그 극장판 이름 기억나세요? 영화? 아니. 귀멸의 칼날. 칼라? 칼날, 칼날. 귀멸의 칼날? 제가 이거 아, 영화 기억. 보면서 옆을 슬쩍슬쩍 봤는데 혹시 스토리 대충 기억나세요? 안 나. 아, 재미없었어. 뭐 취향이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가고 나쁜 놈들 처치하는 건 기억나시는 거죠? 아 그럼 제가 그럼 천천히 그럼 그 질문 해드릴게요. 그냥 주인공 하마도 탄지로라고 얘. 얘가 주인공이야? 네, 얘 주인공. 얘 어때요? 한줄 평. 착하네. 오, 그게 다야? 착한 게 다야? 한줄 평이라며 착하네. 그래. 한줄 평? 오케이. 두 번째, 얘가 이제 카마도 네즈쿠라에서 그 오니가 된 여동생이에요. 주인공의 여동생.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기억 안 나요? 그 입에 대나무 죽통 그래, 물고. 주통 물고 하는 거. 그거 빡치게 해갖고 오빠 깨우는 거 그거 같은 거. 아니, 진짜. 무슨 역할이야, 얘가? 얘가 오니가 됐는데 사람을 물지 않아요. 보통 오니가 되면 사람을 물어야 되는데. 오니가 뭐야? 얘가 혈귀. 혈귀가 됐는데 네. 착한 혈귀네? 아, 뭐, 그렇죠. 그 어때요? 얘한줄 평. 예? 귀엽지? 생각보다 평이 괜찮은데요, 아빠? 그러면은 얘는 어때? 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번개 치면서 확 하는 거 몰라요? 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얘한줄 평. 천진난만해서 아무것도. 천진난만해서 아무것도 몰라? 걔는 아무것도 모르네. 아, 그러면은 이건 아빠가 좀 놀랄 것 같은데 얘는 어때요? 늑대 소년? 네, 늑대 돼지예요, 돼지. 살이야? 이노스케. 얘 사람이에요. 어? 사람이야? 사람인 줄 몰랐어? 칼맛은 사람이야? 예, 가면만 쓴 사람이에요. 어때요, 얘는? 예? 저 시끄러운 돼지던데. 그 외에는 뭐 없어? 활약 같은 거? 기억나는 거? 시끄럽기만 하고 아무 저기도 묻는데? 그러니까 주인공 말고는 돋보이는 사람은 저기도 없어. 아,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얘는 좀 기억날 것 같아요. 얘,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이 주레메. 예, 랭고쿠. 랭고쿠. 어때요? 이 사람은 귀족 출신이야? 뭐 비슷하죠? 근데 이 시대가 어느 시대에 다이쇼 시대예요. 1900년 다이소 시대에. 야, 근데 뭐이 사람은 단한번딱 싸우고 죽는 것만은 없잖아. 두번 싸웠지, 두 번. 네, 뭐두번 싸웠는데 화력이 어마어마했잖아요. 활약이 어마어마하고. 아, 네. 그러니까 얘는 그 금수저로 태어나갖고 네. 그 역할만 한 거야. 금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의 역할을 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래갖고
그래서 좀 똑바로 자랐네. 엄마의 어떤 가르침을 엄마가 한 얘기가 멋있잖아. 그렇죠. 힘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남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그 크게 멋있었어. 아, 오, 되게 평가가 좋네 얘는. 아니 엄마가 한 거, 엄마가. 엄마가 얘한테 말씀을 했잖아요. 강한 이에는 키운 책임이 따른다고. 그러면은 얘는 어때? 펼기로 갈게요. 어땠을 것 같아 얘는? 한 줄 평. 얘는 그 저기 뭐야 사람 심 저기 뭐야 마음속 꿈을 꾸게 하는 애가 얘지. 예, 꿈을 해서, 꾸게 했죠. 그래갖고 아니, 그림 보여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꿈 꾸게 하는 애 또? 잘 써왔지. 주인공이 너무 잘 써와서 문제지만 얘는 어때요? 아빠가 기억할 만한 얘. 얘가 괴물이에요. 괴물 중에서 탑급 괴물이에요. 피서가 도망갔다는 거. 맞지, 맞지. 예, 뭐 다른 사람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고 햇빛 때문에 뭐 하고 네. 동이 튼다라서 도망간 거 아니야? 네. 어때요, 얘는? 그냥 전체적으로 네. 뭐 일본에서 뭐 재미나고 뭐 인기가 있었다는지 모르겠지만 네. 내 정서에는 안 맞는 거야. 아, 아빠의 정서에는 안 맞는다라고 볼 수 있지. 근데 이거 몇 번 또 물건 먹을 것 같은데? 와 아, 진짜 나와? 야, 무섭지 않냐? 내 판 나와 이거. 오, 맞췄어 이때. 네, 캐릭터 평가를 이기 안 나온다고 했을 때야. 그 이기 소식 없었을 때라고. 제일 기억에 남았던 장면 있으세요? 아무리 내가 졸렸다고 해도 이 장면은 꽤 괜찮았다는 장면. 엄마가 아들한테 하는 얘기. 아, 그 마지막. 아, 인정. 어떤 점에서? 아니 어찌됐든 어떤 힘을 주니까 어떤 힘을 부여한 그 상황을 봤을 때는 네. 그걸 남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 가르침이 난 되게 좋지. 그 악과 선의 어떤 그 경계에서 그걸 딱 그 부모로서 가르쳐주는 그 자체가 네. 나는 그걸 또 받아들이고 거기를 그걸 그렇게 행동하고 하는 그 자체가 좋았지. 내가 그거에서 그 영화에서 딱 하나 느낄 수 있었던 건 그거야. 그 친구가 그 어머니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똑바로게 행했다는 것 자체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잖아요. 그거하고 말 그대로 가진 자가 베풀 줄 알아야 되는, 베풀어야 된다는 거 그걸 봐. 그거 말고는 없지. 아 그래도 몇 번 기억은 하시네요. 아 봤을 보기는 졸면서 봤어. 자 그러면은 그 마지막으로 그 처음으로 저랑 이런 컨텐츠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뭐 한 거야 이거? 네 편집으로 어차피 다 될 거예요. 어떠셨어요? 아무 느낌도 없는데? 아 뭐 특별한 감정도 없고 그냥 밥 먹고 싶다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지 너희들이 와갖고 네 영화 보고 네 뭐 한 달에 갖고 그냥 잠깐 떠들어준 거 말고 더 그래도 감사합니다. 또 아들놈 새끼 이렇게 컨텐츠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컨텐츠 같으냐? 아 저 충분히 돼. 저는 이미 아빠가 그 캐릭터 평가로 난 많이 뽑았다고 생각해. 아 그러면 또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아빠가 그럼 이때까지 여기 아빠 영화 보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사람 있어요? 주인공? 주인공? 어떤 점이? 그냥 착한 게 다야? 아니 정신력을 이기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꿈에서 깨어나는 거 자기 사잖아. 꿈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영화니까 그게 가능하겠지만은 네. 그리고 만화니까 가능하겠지만은 네. 아무튼 그렇게 노력하고 깨어나려고 하고 하는 자기의 어떤 의념이라고 봐야 될까요? 의념? 오, 나 처음 들어봐요. 의념이란 말은 나 진짜 처음 들었어. 아니 뭐지 의념이? 아니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았어.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았는데 처음에 이 의념이란 말 들으니까 무슨 말이지? 했다니까? 깨어나기 위한 그 몸부림치면서 그 저기 그 말 그대로 가족을 버려야 되고 모든 저기를 그 꿈이지만 다 버려야 되는데도 꿈을 꾸는 걸 자기가 알고 인지를 하죠. 민지를 했다는 자체가 자기의 의념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주인공을 가장 마음에 들어 한다? 그 거기 등장인물 중?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것? 돼지 머리. 아버지는 시끄러운 거 싫어하세요. 아 이노스쿨 팬분들요. 예, 죄송하지만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그 일반인의 시점이에요. 어디까지나 일반인의 시점이니까 여러분들 이해해주세요. 이노스쿨은 시끄럽긴 하지. 이게 킹만인의 시점으로 본 귀멸의 칼날이었습니다. 편집 안 해도 웃기긴 한데 편집해서 좀 더 살려봐야지. 이거 대강 그냥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유튜브에는 이제 그 자막이랑 캐릭터 올리면서 이 캐릭터의 평가를 들어야겠죠. 이노스케가 근데 아버지는 이노스케의 캐릭터성을 아예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올만하지. 하여튼 아버지는 김엘칼날 재미없어 했다. 아버지 취향은 아니었나봐. 끝!